사장님 나오셨습니까? 수고들 많으세요.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.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사장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신데요. 채권자 같으면 저 그냥 돌아갈게요. 아니, 아닙니다. 요즘은 그런 분 여기 안 옵니다. 본사와 상관없는 데인 줄 이제 다들 아나 봐요. 남사님 오셨습니다. 오늘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불편하면 자리를 옮길까? 앉으세요.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? 그날 밤 형이 사과 사온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던 그날 밤 그 차가운 방 안에서 난 밤새 형 기다렸어요. 기다리면 올 줄 알았죠. 하룻밤만 자고 나면 올 줄 알았어요. 두 번째 밤에도 형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. 세 번째 밤, 네 번째 밤, 다섯 번째 밤. 형의 친구인지 누군가가 창문 틈으로 쪽지를 넣어줬어요. 범준이 오지 않을 거라고, 아니 오지 못할 거라고, 집으로 돌아가라고. 그래도 기다렸어요. 미안해. 올 수가 없었어. 와서는 안 됐어. 더 이상 널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없었으니까. 난 그때 오직 형 하나 믿고 집을 나왔었어요. 용감했지. 달랑 동전지갑 하나 들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새벽에 내 방 창문 두들겼어, 너.